자 이제 오리온과 안양 KGC의 12세 이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이승준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직전 경기까지 이제 경기 중계를 계속해서 해드렸는데 오리온이 KGC를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리온 홈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힘을 얻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 김영빈, 이희재, 광민엽, 임상천, 박홍규, 박시우, 고명균, 유정민, 김예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안양 KGC 인삼공사 최승호, 양산아, 송동건, 당석준, 김수민, 윤여찬, 전효민, 이강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두 팀 모두 이제 상당히 치열한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승준 해설위원은 머리에 트리가 있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또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루돌프도 있고 트리도 있고 사실 저는 트리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박사도 있어요. 안경은 저는 착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팀의 경기 11세 이하 선수들이 되니까 이제 스킬적인 부분이 상당히 향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세 이하 경기는 또 더더욱 기대가 되죠. 그렇죠. 한 학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수들의 네. 피지컬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 직전 경기보다 더 기술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지만 네. 상당히 격차가 큽니다. 정말 1년이 빠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정말 선수들이 1년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도 오리온 선수 하지만 KGC도 이번에는 밀리지 않네요. 네 그렇죠.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오리온이 좀 더 앞선 모습을 보였던 직전 경기들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신장이 비슷합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이제 티보프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고명균 선수와 이제 KGC는 제가 라인업이 오면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신체 조건은 상당히 같죠. 네. 사실 저는 선수들이 경기를 뛸 때 홈 유니폼이 있는데 저렇게 조끼를 입는 것 자체가 네. 약간은 좀 힘이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만 선수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워낙 비슷한 색깔의 두 팀이기 때문에 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KGC는 어우 네 자 전반전이 티보프로 출발을 했는데 네, 지금 KGC 선수가 신발끈을 묶다가 화들짝 놀라서 네.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자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오리온의 공격 그리고 우준가 올라갔습니다. 립 맞고 나온 공. 자 KGC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굉장히 타이트하고 빠른 스피드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어요. 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지금도 3명 사이에서 자신감 있게 빠르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네, 자, 투샷이 선언이 됐고요. 제가 계속해서 직전 경기들도 보고 있었는데 경기의 템포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진 느낌 네.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자유투 1구 자, 립 맞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2구째 2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자유투 기회를 아쉽게 살리지 못했던 KGC 그리고 오리온이 빠르게 들어가다가 우선 살짝 멈춰놨습니다. 드리블이 상당히 유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시우인데요. 박시우 자, 볼을 조금 놓쳤는데 자, 수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양팀 선수도 이렇게 자유투 기회가 초반에 많이 주어지게 되는데 아, 지금은 자유투가 아니네요. 자 이번 패스 우선 밖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크로스오버 이후에 스핀 무브까지 오호 자유투 투샷. 지금 들어갔다면 정말 멋진 장면이 될 뻔했는데 네. 아쉽게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크로스오버 이후에 스핀 무브 그리고 파울을 얻어내면서 들어갔다면 정말 완벽한 플레이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두 명 사이에서 스핀 무브를 했고 마지막 한 명을 제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샤이토 1구 성공시키면서 이번 경기에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임상천이 준비합니다. 2구째. 2구도 깔끔합니다. 상당히 정확한 자유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KGC는 앞선 자유투 기회를 놓쳤지만 오리온은 이 기회를 정확하게 살렸습니다. 그렇죠. 자, 핸드오프. 그리고 오른쪽에서 파고들면서 멈춰놓고 스탑 점퍼. 림 맞고 나왔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아 지금도 만들어가자는 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슈팅이 안 들어간 게 아쉽네요. 네. 자 임상천이 살짝 멈춰놨고요. 아 지금 패스 좋았어요. 그리고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아 이건 완전 땡큐죠. 네. 아 표현이 상당히 인상 깊네요. 네. 아 이거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완벽한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패스였죠. 그렇죠. 자 KGC의 수비가 완벽하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외곽에 있는 선수를 더블팀을 들어가다가 네. 안쪽에 있는 선수를 완벽하게 놓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리온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네 먼저 심판한테 줘야죠. 선수들이 마음이 좀 급해요. 네.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또 이기고 있는 오리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무게중심이 무너졌는데도 임상천 선수가 그 집중력을 발휘를 잘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었는데 세 명 네.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아 지금은 아하 아쉬우네요. 아, 볼 과정은 좋았습니다만 마무리가 아쉬웠죠. 네. 자 힘겹게 살려내는 듯 했습니다만 자 지금 이 장면이었죠. 어 스텝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임상천이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네요. 네. 자 오리온의 공격 빠른 스피드 이용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어요. 네. 자 지금 오리온이 인사이드 공략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자 KGC는 조금 힘겨운 경기가 이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GC는 인사이드 수비부터 다듬을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네. 올라가는 과정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 자유투 기회를 맞췄는데 이번에는 조금 살려야겠습니다. 그렇죠. 첫 득점을 이뤄내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KGC이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구 1구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2구째 자 수비가 지금 먼저 들어왔죠. 다시 한번 자유투 기회가 주어지겠네요. 네. 자 2구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번에는 에어볼이었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왔었는데 네. 이건 좀 아쉽네요. 자, 하지만 아직 뭐 전반전이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제 본인들의 감을 얼른 찾아야겠죠. 그렇죠. 또 아침 경기가 힘듭니다. 아 지금 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자 선수들이 힘까지 겸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던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번 더 센스 있게 바깥쪽으로 내주는 패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KGC는 오리온의 수비를 뚫어낼 이 길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면도 속공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드리블이 약간 엉키면서 이걸 메이드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직도 중계석에 사실 라인업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또 유소년 농구는 선수 이름이 생명이거든요. 네.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명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고요. 자 KGC에서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끊어갈 타이밍이죠. 아무래도 KGC가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네. 좀처럼 필드골을 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벤치에서 작전 타임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KGC가 상당히 점수차가 많이 나는 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반드시 이기겠다. 선수들 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다른 팀이긴 하지만 연령대별로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같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이전 경기 동생들의 복수를 좀 하고 싶겠죠. 그렇죠. 자 동생들이 이제 지고 나면 형들이 이겨줄게. 이렇게 다짐을 했을 텐데 그렇죠. 자 우선 전반전에는 이번에도 KGC 조금 쉽지 않은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됐고요. 자 현재 점수는 1대10 9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자, KGC의 공격. 어, 경기는 지고 있지만 여유롭게 공격을 진행하고 있네요. 네. 본인들의 이 리듬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들만의 페이스를 찾아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끊겼어요. 자, 그리고 오리온에서는 이 임상천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어, 경기 초반 득점 장면에서도 임상천 선수를 더블팀을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드가 뚫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KGC는 임상천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로 마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자, 어. 상당히 어려운 슛을 득점시켰던 박시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온은 지금 현재 박시우 선수가 두 명이 뛰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11번과 15번 동명이인입니다. 아, 저희가 혹시나 박시우 선수가 순 선수의 선정이 된다면 네. 정말 등번호를 잘 보면서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자, 머리를 염색했냐 안 했냐의 차이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자, 박시우. 자, 아쉽게 메이드는 짓지 못했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바운 패스 쇼코너에서 던졌네요. 자, 하지만 우선 KGC 선수들의 0점 조절이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골밑슛이나 미드레인 점퍼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네. 하나쯤 터져줘야 될 시점입니다. 자, 외곽 박시우의 패스 놓쳤습니다만 잡았네요. 네, 박시우죠. 자, 탑 쪽에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슛이 조금 강하게 나가면서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자리를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잘 잡았죠. 자, 강하게 포스트업 시도. 자, 힘으로 쉽게 밀리지 않았던 고명균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양 선수 모두 힘으로는 밀리지 않습니다. 네, 자,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고요. 수비 리바운드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지금 속공 자, 빠르게 예외요. 나가야 되는데요. 살려야 돼요. 자, 직접 스텝 밟으면서 아하! 올라갔지만 아,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 득점이 들어갔다면 KGC로서는 또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스텝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마무리가 정말 아쉽네요. 자, 김영빈의 패스 외곽으로 돌립니다. 임상천 반 패스 박시우예요. 자, 어렵게 던졌는데요. 수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이투 투샷. 어, 지금은 네, 어려운 플로터였어요. 아, 그리고 이 장면 네. 사실 넣어줘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야투 득점이 없기 때문에. 자, 박시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렇게 동명이인 선수들이 두 명이 있다면 네. 뭐 큰 박시우, 작은 박시우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 어, 저는 궁금한데요. 과연 어떻게 부르는지 팀 내에서요. 자, 2구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 블락샷. 자, 수비에게 조금 강하게 막혔습니다. 아, 또 승부욕이 있습니다. 지금 15번 박시우 선수가 땅을 한번 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선수들은 저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왼쪽 좁은 공간인데요. 했어요. 동료를 찾고 있는데 직접 올라갔습니다. 어허. 지금도 상당히 터프샷이었는데 이게 네.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임상천이었고요. 역시 임상천이네요. 자, KGC의 공격 먼거리 직접 먼거리에서 던졌어요. 자,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박시우 임상천. 오리온에서는 임상천 선수가 확실히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볼을 핸들링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패스 아, 주기 네. 지금도 좋은 패스 들어갔죠. 이 패스 센스까지 있네요. 그렇죠. 자, 하지만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고 KGC가 이 기회를 빠르게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KGC는 속공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걸 보니까 네. 이건 팀의 전략인 것 같아요. 이강인데요. 에어볼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패서. 리버스 레이어 불발. 그리고 임상천. 임상천 빠르게 올라가요. 자, 스텝을 한 차례 밟아봤는데 자, 수비가 앞쪽에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페인트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수비가 속지 않았습니다. 네.
오픈 기회예요. 던졌는데요. 이번에도 불발됐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파울. 자이토 투샷. 자, 네. 전반전 종료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약 1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야투 득점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안양 KGC 1득점 자유투로 기록을 했었는데 야투 득점이 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골밑에서 이강 선수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자, 분명히 기회는 있었어요. 네. 자, 1구 불발됐습니다. 2구째 이강 2구. 2구도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시우의 리바운드. 박시우가 박시우에게 패스를 했죠. 그러네요. 자, 저는 이 멘트를 할 순간을 좀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있었군요. 네. 네. 자, 박시우. 아, 상당히 좋은 스텝 보여줬고요. 다시 박시우에게. 자,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얹어 넣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박시우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장례 아나운서도 이제 15번 박시우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죠. 자, 지금 슛 동작이 정말 아크로바틱한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죠. 선수들이 프리스타일을 많이 시도를 하네요. 박시우 먼 거리인데요.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종료 부저가 이렇게 울렸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그리고 안양 KGC 인삼공사의 12세 이하 경기입니다. 아,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 현재 16-1 15점 차가 나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리온은 침착하게 골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점수를 많이 쌓아 나갔고 안양 KGC는 경기 초반에 나온 자유투 기회를 하나 살리면서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야투 득점이 없음으로써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농구라는 스포츠는 무엇보다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 이 KGC의 반격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회 이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이승준 해설위원과 함께 네. 자, 임상천이 살짝 멈춰놨고요. 아, 지금 패스 좋았어요. 그리고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아, 이건 완전 땡큐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패스였죠? 그렇죠. 자, KGC의 수비가 완벽하게 놓치고 네. 왔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은 또 이기고 있는 오리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살려내는 듯 했습니다만 자, 지금 이 장면이었죠? 스텝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임상천이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 나이가 또 유소년 농구는 선수 이름이 생명이거든요. 네.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명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GC에서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끊어갈 타이밍이죠. 아무래도 KGC가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네. 좀처럼 필드골을 네. KGC는 임상천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로 마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자, 상당히 어려운 자, 양팀의 후반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전의 직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오리온이 상당히 큰 격차를 벌렸는데 이 후반전 KGC의 반격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GC도 작전 타임에 뭔가를 주문을 했을 거예요. 네. 선수들이 그 주문만 잘 살린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차입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잠시 후에 곧바로 이제 출발을 하겠고요. 아, 오리온은 선수들이 많이 교체가 된 모습이네요. 네. 자, 그리고 KGC 선수들보다 오리온 선수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라인업에 많은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리온은 점수차도 벌렸겠다. 이제 다양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력 안배까지. 아, 그렇죠. 자, KGC의 공격과 함께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뭔가 이제 주심이 본부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자, 문제는 없죠. 그렇죠. 문제는 없이 경기가 진행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승호 선수의 손끝에서 출발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 지금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네요. 네. 김수민 선수가 드리블을 시도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턴오버가 됐습니다. 자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지죠. 화려하게 올라가요. 네. 좀 먼 거리에서 던져봤습니다만 자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자세였는데 아 이게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 전장면까지는 좋았거든요. 자 고명균 선수의 멋진 리바운드 그리고 고명균 유로스텝 고명균 사실 많은 선수들이 교체가 돼서 오리온이 어떤 경기를 펼칠까 기대가 됐었는데 네. 아 팀 컬러는 그대로입니다. 자 고명균 선수가 높이가 있고 그리고 탄력이 있다 보니까 유로스텝을 밟는데 그 3단 뛰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 정도의 둘, 네. 셋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그 텀이 굉장히 길었어요. 또 보폭이 상당히 큽니다. 네. 아 지금은 네 3 second violation 지금 이 장면이었죠? 네. 그러네요. 자 하나 둘, 둘 셋, 셋 하고 이제 멀리 뛰기를 뛰어도 될 것 같은 자 고명균 선수의 멋진 유로 스텝이었습니다. 다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네. 부럽네요. 저도요. 자 리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약간은 공격권에서 헷갈렸나요? 네. 자 아무래도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렇죠. 손동건 선수가 그대로 볼을 흘려 보냈는데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광민엽의 패스 한번 깊숙하게 찔러봤는데 자 KGC가 잘 끌어줬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뛰어요. 아 지금 올라갈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또 뒤쪽에서 수비가 급박하게 붙다 보니까 네. 올라가거나 패스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자, 김예현 잘 끌어냈어요. 다시 한번 속공 찬스죠. 자, 장석준의 패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더블 드리블. 아쉬운 바이올레이션. KGC는 후반 초반에 좋은 기회를 많이 맞고 있는데 네. 이 기회를 본인들이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차적으로 오리온의 공격을 앞선에서 잘 끌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비에서는 잘했는데 공격 지역에서 마무리가 약간 아쉬운 모습. 네. 자 다시 오리온이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멈춰놓고 스탑 점퍼. 공격 리바운드 따냈어요. 자 그리고 광민엽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고요. 자이투 투샷. 자 광민엽 선수가 박수를 쳤는데 스스로 뭔가 이제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아 본인한테. 조금은 관대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본인 플레이에 박수를 보냈어요. 그렇죠. 자 광민엽 또 요즘같이 칭찬이 고픈 시대에 본인이라도 본인을 칭찬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유소년 주말리그는 칭찬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저희는 아쉬운 부분은 약간 얘기하고 좋은 부분은 더 많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그런 것들이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자 광민엽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1구 아쉽게 불발. 네 지금은 자유투의 자세에 대해서 코치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2구째 2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어요. 박시우죠. 박시우 다시 한번 박시우. 박시우 선수가 유연성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떨어지는 볼은 다 오리온이 가져가고 있어요. 아 수비 리바운드를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박시우가 힘으로 한번 밀고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네. 아 다시 한번 공격권 오리온에게 갑니다. 박홍규의 패스 좀 먼 거리에서 던져봤는데 아 리바운드 몇 개째인가요? 자 지금은 KGC의 집중력 그리고 위치 선정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네. 지금 이 한 장면에서 리바운드를 거의 오리온이 10개 이상을 잡아낸 것 같거든요. 네. 수비 리바운드부터 집중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박홍규 1구 깔끔하게 성공. 자 2구째 2구 림 맞고 나옵니다. 아 다시 한번 리바운드 오리온이에요. 네. 직접 들어가는데요. 오우 좀 강하게 충돌이 있었는데 박시우
자, 골 밑에서 박시우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11번 박시우. KGC의 공격.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네, 골밑 페인트 오자 위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야투 성공. 자, 후반전이 돼서야 이제 나왔다는 것. 네. 하지만 이제 나왔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점수차를 더 좁힐 수 있거든요. 네, 살려냈는데 KGC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선수들이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 오, 지금은 네. 리바운드 따냈어요. 자, 스텝이 조금 불안했어요. 자, 리바운드 이후에 슛을 또 한번 시도했지만 자, 메이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 네. 자, 지금 관중석에서도 이제 그렇죠. 환호 소리가 나왔죠. 네, 저희랑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픈. KGC의 공격. 자, 뒤쪽에서 블락샷이 있었는데 자, 막히지 않았습니다. 네, 양산아 선수였고요. 저런 플레이를 자주 시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연습을 했거든요. 네. 자, 지금 더블 드리블이 선언이 됐는데 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광민혁 선수의 이 현란한 드리블. 아, 사실은 막는 선수가 없었어요. 앞에 선수가 있어야 더 멋있는 장면이었을 텐데 하지만 네. 본인이 연습한 플레이를 이렇게 실전에서 보여준다는 게 또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더 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트업 시도하죠. 돌아서면서 던졌는데 자,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군요. 이강 선수가 피지컬을 활용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마무리가 약간 아쉽거든요. 그 전 장면까지는 뭐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드리블이면 드리블 굉장히 좋습니다. 자,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2구째, 2구도 불발. 자, 직전 경기에서 KGC가 후반전까지 총 10점을 기록했는데 네. 자, 지금 현재 5점입니다. 과연 그 점수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선수들이 후반전에 지금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간다면 10점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이죠. 자, 스크린 타고 들어가면서 다시 외곽 빼준 이후에 스핀 무브 던집니다. 리마가 나온 공, 수빌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아, 선수들이 드리블까지는 정말 좋거든요. 네. 아, 마무리가 약간 아쉽네요. 이희재 흔들면서 들어가요. 자, 조금 어려운 슛 동작을 가져갔는데 아, 박시우가 어렵게 살렸습니다만 네,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속공 찬스, 아웃 넘버 살려야죠. 올라가는 과정, 파울, 자이트 투샷. 네, 지금 이재 선수가 영리하게 잘 끊었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속공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재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전유민. 1구 깔끔합니다. 2구째 2구는 불발. 자, 수빌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지금 뺏겼어요. 다시 한번 턴오버예요. 오픈 찬스 한 차례 멈춰놓습니다. 그리고 던졌는데 불발. 이강의 리바운드. 이강이 정말 귀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강 선수가 드디어 필드골을 정립을 했습니다. 자, 광민엽이죠. 네. 자, 멋쩍은 미소를 잠시 보여줬다가 금세 웃음이 없어졌어요. 이 장면이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처음에 웃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그 미소가 사라집니다. 너무 드리블에 많은 힘을 쏟았나요? 자, 안쪽 연결 올라가는 과정.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KGC가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수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구 불발. 장석준
자, 2구도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KGC는 정말 자유투도 그렇고 야투도 그렇고 들어가지 않네요. 자, 하지만 지금 수비에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공기예요. 네, 편안하게 레이업 득점 성공. 장석준. 지금 KGC는 굉장히 앞쪽에서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죠. 사실 KGC는 수비는 좋거든요. 수비를 잘 해낸 이후에 공격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 네. 그 점에 있어서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점수차가 벌어진 거죠. 자, 다시 한번 광민엽. 오늘 광민엽 선수가 이 드리블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고 있어요. 그러네요. 멋진 장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뒤쪽에서 네. 조금 뒤쪽에서 이희재가 꽂아 넣습니다. 이희재의 투포인트. 네, 약간 감을 찾는 것 같아요. 네. 슛 동작 이후에 한번 슈퍼문 보여주죠. 자, 리마코 나온 공. 리바운드 과정에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김예현의 패스. 황민엽 노룩 패스까지 보여줍니다. 김영빈이죠. 김영빈. 자, 지금 명백한 파울이었고요. 자, 이강 선수가 조금 승부욕과 관련해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좀 알아요. 네. 자, 그리고 선수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강 선수가 나가네요. 자, 그리고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김영빈. 1구 불발. 자, 2구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2구는 성공했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약 3분. 아, 김영빈 선수는 자유투를 쏘기 전에 어깨를 흔드는 동작이 루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선수들 중에도 많죠. 아, 그렇죠. 자, 외곽에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짝 멈춰놨고요. 올라가는 과정. 아하. 자, 이 정도면 KGC는 오늘 아, 뭔가 안 돼요. 네. 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선수들의 실력 문제라고 하기에는 네. 야투가 정말 아쉽게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KGC 10점 고지는 밟았습니다. 네. 아주 자,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이런 패스는 너무나 완벽했고요. 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아, 수비를 상당히 날카로운 네. 패스예요. 김영빈. 자, 지금 김영빈 선수를 완벽하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KGC 곧바로 빠르게 올라가죠. 아, 선수들 기분 좋죠. 자, 직접 파고들면서 자, 왼쪽으로 우선 빼줬습니다. 하지만 강한 수비 외곽 먼 거리에요. 자, 림막공 나온 공 오리온이 가져왔습니다. 김영빈. 김영빈 스텝바이브에서 올라갑니다. 자, 지금 메이드는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이번에도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또 볼 수 있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투입. 돌아서면서 그냥 곧바로 던졌는데요. 지금 블락을 약간 의식하고 던지는 장면이었는데 네. 아, 블락은 뛰지 않았습니다. 자, 골밑. 자,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죠. 빠르게 올라가요. 뚫어냈어요. 좋은 패스. 아, 지금도 아쉽게 메이드가 되지 않으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김영빈 던졌어요. 자, 이희재가 한번 던져봤는데 네, 선수들이 백코트를 안 하고 있어요. 빨리 내려가야죠. 자, 밖으로 우선 한 차례 빼줬고요. 짧게 연결. 자, 수비가 조금 두텁기 때문에 조금 먼 거리에서 슛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KGC입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스텝이 조금 꼬였죠. 자, 선수들이 조금 충돌이 있는데 자, 휘슬을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패스 좋았어요. 오! 지금은 토네이도 슛이죠. 네. 자, 던졌습니다. 인앤아웃. 자, 상당히 이제
저렇게 돌면서 회전하면서 던지는 슛이 네. 방향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요. 아, 또 어지럽기 때문에 네. 골대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영빈 아, 그 토네이도 슛을 그 표현을 네. 제가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네, 이승준 해설위원이 말해줘서 좀 빵 터졌어요. 네, 해설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네.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6대 11로 이번에도 오리온이 승리했습니다. 네, 오리온이 경기 초반에 쌓아놓은 점수를 잘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KGC는 후반전 막판으로 갈수록 따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만 하지만 공격 지역에서 정말 풀리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리온 오늘 정말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KGC도 이 오리온을 상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 오리온의 광민엽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번 경기에서 먼저 승리했는데 카메라 보면서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자유투를 쏴서 득점할 수 있었는데 못 넣는 게 너무 아쉽고 네. 그래도 친구들, 팀원들이 잘해줘서 애들한테 고마웠어요. 자, 광민혁 선수 오늘 이번 경기를 치르면서 저희가 봤을 때 이 드리블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맨날 드리블이랑 패스만 연습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슈팅도 이제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팅은 연습을 해야 되지만 패스와 드리블 중 뭐가 더 자신이 있으신가요? 드리블이요. 드리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혹시 선물 받으셨나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네. 그럼 뭘 조금 받고 싶으신가요? 받고 싶은 게 딱히 없어가지고 네. 그냥 오늘 경기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믿죠? 네. 누가 봐도 거짓말 같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크리스마스에 오늘 하는 경기들 모두 승리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오리온의 광민엽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이승준 해설위원과 함께 네. 자, 임상